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렌치코트 소매 기장 한번 줄여보겠어요. 요 벨트 고리가 있는 소매 기장인데, 소매 기장을 요 반단 정도 이렇게 줄이는, 요렇게 줄이면 요 고리도 요만큼 또 올라가야겠지요. 제가 요거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선을 이제 뜯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걸 빼고 이렇게 뜯고서 여기 고리 달게 쉽게 저는 여기 옆선까지 이렇게 뜯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뜯어야지만 요 고리 달기가 편해서 이렇게. 이제 이 상황에서 고리를 뜯어 보겠습니다. 수선은 뜯는 게좀 힘들어요. 잘 뜯어야지만 또 기스나지 않게 잘 뜯어야 해서, 이런 거는 도매가 좀 많이 돼서 자국이 이렇게 좀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리를 뜯었습니다. 이렇게 뜯고 여기도 도매가 돼 있네요. 여기 이제 소매 기장 보면 이렇게 접착신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저도 여기다 접착신을 붙여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끈적한 액이 있어서 뜨거운 아이롱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딱 붙어요. 이렇게 딱 붙거든요. 이렇게 시접을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이제 여기를 줄이는 만큼 이렇게 꺾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꺾어주시면 되고, 이제 고리 달 때를 이제 표시를 줍니다. 여기를 고리가 원래 달았던 위치에다가 2인치 4분의 1에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리단은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리단은 표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소매 기장을 줄이다 보면 이 밑에 통이 넓어져요. 넓어지니까 약간 이렇게 꼬여 있었는지 잘 안 맞네요.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면 얘가 지금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꼬이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으면 요 상태가 지금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놓고 밑에 통을 5인치 반으로 해줄 거예요. 5인치 반으로 이렇게 해서 꼬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시접을 잘라내면 되겠어요. 이렇게 어거지로 맞추다 보면 얘가 이렇게 어거지로 맞추다 보면 여기가 꼬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여 있던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이제 미싱으로 여기를 이렇게 박아주면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고리부터 달고, 일단 요 상태에서 이제 고리를 먼저 달 거예요. 고리를 먼저 달고, 고리 달기 1번 여기 지금 이렇게 1번 이렇게 박았습니다. 고리를 이렇게 단 박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2번째 두 번째로 여기를 이렇게 박아줍니다. 달았죠. 2번 요렇게 이제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요걸 요렇게 고리 하나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네 번의 도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걸 또 이렇게 갖다 놓고 안에서 이제 이렇게 박아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여기 안에도 이렇게 네 군데 이제 이렇게 고리를 다 달았으니까 소매 이제 여기 옆선을 박아야 되겠죠. 여기 옆선을 이렇게 박아줍니다. 옆선을 왁기선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배울 때나 이렇게 소매를 박고 이제 소매를 시접을 이렇게 넘기면 점점 수선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소매통을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왁기선을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서 얘도 마찬가지로 안감을 줄이는 만큼 이렇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약간 1cm 정도 여유 있게 겉감보다 그래야지 얘를 이렇게
넣고서 또 이렇게 박아줄 거거든요. 이거랑 똑같이 자르면 안 돼요. 겉감이랑 안감이랑. 겉감보다 안감을 1cm 정도 여유분을 두고서 이제 이 상태에서 박아 뒤집어야 되니까 안감을 겉감이랑 박아서 뒤집어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여기 창구멍을 하나 이렇게 내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기 안감이랑 여기 겉감이랑 요 맞춰서 여기를 이제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요 상황에서 제가 한번 박아보겠어요. 이거 핀을 빼버리고 이렇게 이제 이음이 이렇게 됐죠. 이어졌죠. 요 안감이랑 겉감이랑 이렇게 이제 이어진 상태에서 도매를 해줄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흘러내리니까. 흘러내리니까 여기 얘네들을 갖다 시접끼리 이렇게 도매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도매를 해주면 이게 안 흘러내리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도매를 이쪽에도 이음선 있는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도매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도매가 다 됐지요. 양쪽이 이렇게 도매가 된 상태에서 뒤집으면 이렇게 소매가 된답니다. 이렇게 소매가 이제 이렇게 소매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쪽 소매를 했으니까 한쪽 소매는 이 창구멍으로 이쪽이를 꺼낼 거예요. 이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꺼내서 여기 겨드랑이 옆선끼리 요 안감이랑 잘 맞춰서 또 아까처럼 그렇게 이렇게 맞잡아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시접과 이렇게 시접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도 아까처럼 도매해 주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도매를 하고 이쪽에도 마지막 이제 마무리로 도매를 이렇게 도매가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소매를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뺐습니다. 빼고서 여기 이제 마지막 창구멍이거든요. 이거를 박음질 해주면 다 됐습니다. 여기 요렇게 이제 여기 마무리로 이제 창구멍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소매가 이제 수선이 다 된 거지요. 이렇게 이제 대림질로 한 번씩만 데려주면 소매 수선이 완성이 다 됐습니다. 이제 요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 안쪽에다 대고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끝에서 데리면 자국 나니까 번질번질하니까 이걸 놓고 천을 놓고 얘 강목이거든요. 강목을 놓고 이렇게 데려주면 이렇게 예쁘게 완성이 다 되었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벨트를 한번 껴 보겠어요. 얘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렇게 구멍이 세 개니까 중앙 그 가운데에다가 이걸 이제 꽂아서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약간 주름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손을 끼우면 요렇게 완성이 요렇게 소매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소매기장 이렇게 예쁘게 됐네요. 이렇게 예쁘게 됐습니다. 옷 수선이 괜찮습니까? 됐습니다. 아, 예쁘게 잘 됐습니다. 옷이